무르자 예프 선수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해서 굳이 사실 상대 선수 입장에선 경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예, 그래도 상대가 개최를 실패했기 때문에 파이트 머니만 받고 경기를 수락 안 해도 되는데 쿨하게 인정을 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성사가 됐지만 어쨌든 이민혁 선수가 개최를 실패한 건 맞기 때문에 라운드 1 무조건 패배고 피니시를 해도 무승부입니다. 이민혁 선수의 개측 실패로 시작을 했습니다. 라운드당 마이너스 1점 감점되겠습니다. 오! 자, 확실히 예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양 선수죠. 태클을 노리고 있는 이민혁. 자, 다리 걸어주고. 하지만 밸런스 좋습니다. 이민혁 같이 무기 중심 낮춰주면서 자신의 무기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케이지 쪽으로. 자, 케이지 잡으면 안 되죠. 자, 계속해서 다리를 걸어주려고 하고 있지만 이민혁 선수가 그 힘을 여기서 그라운드로 가져갑니다. 자, 김우라 조심해야 되고요. 팔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는 백무르자이프 선수.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등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 자, 김우라 그립 이용하면서 일어났고요. 아, 하지만 말끈하게 무섭게. 오, 자, 스크램블 상황에서 오히려 상위 포지션 잡습니다. 백무르자이프. 자, 말씀드린 대로 4연승 중인데 다 1라운드 승리고 그중 3번이 서브미션이거든요. 백무르자이프 선수 주짓수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라운드로 가면 이제 격투기 전문가들은 백무르자이프 선수가 무조건 이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민혁 선수 지금 엄청난 위기입니다. 사실 최대한 빨리 일어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버터플라이 스윕에 성공합니다. 다리를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상대방 뛰어올리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죠. 자,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백무르자이프 선수는 누워서도 서브미션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상위 포지션을 잡고 있긴 하지만 긴장을 놓을 수는 없겠고요. 지금 다리 포지션을 보시면 백무르자이프 선수가 스윕을 노릴 수도 있고 안바를 노리죠. 안바 다리가 올라갔습니다. 자, 하지만 안바를 믿기로 상위 포지션 잡고 목까지 잡았습니다. 길로틴 초크 노리는 백무르자이프. 자,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탭이 나오나요? 아, 대박! 아, 이민혁 선수는 탭 아니라고 하는데. 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아, 이민혁 선수는 탭이 아니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디오 판독을 해봐야 되고 심판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길로틴이 들어가 보이긴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다, 탭을 치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메인 이벤트 마이너스 65.8kg 패드급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라운드 2분 6초 길로틴 초크에 의한 TKO 블루코너 무크트백 베크무르 자이프 선수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 판정은 무크트백 백무르 자이프 선수가 1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로 5연승 그리고 5번의 1라운드 피니시 행진을 이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AFC 대표 박호준님, 꽃잠 리조트 부사장 임가영님, 장유연님, 조하나님, 그리고 가수 이대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민혁 선수는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장에서 저는 지금 중계석에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되감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한번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일단 공식 판정은 백무르자이프 선수의 1라운드 피니시로 1라운드 서브미션 길로틴에 의한 피니시로 공식 판정이 났고요.
이렇게 오늘의 메인 이벤트까지 끝이 났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승자 인터뷰까지 듣고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대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베크무르 자이프 선수. 네,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승리 소감부터 여쭙겠습니다. Мыктыбек, победаңызды бөлүп кеттиңиз. Кандай впечатление? Ассаламу алейкум, Корея эли. Барыңыздарга рахмат, колдоо коштоп келгениге. Организацияга чоң рахмат, ушундай возможность берди. Өсүп келе жаткан боецтерге. Иншалла бул организацияда келечеги чоң. Это всё начало. Дагы бир нерсе организация матчмейкерлерден сурайт элем, если шанс берсе, поискка чейин урушабыз да, иншалла. Анеошмника, Йоробун, онул көңнүү эжүшүн Йоробун та камсатырыго, итанче, и төхөрүл мандынын чунбиашин сарамдарантайды та камсатырыго, и көңгүйга ному чоун көңгүйөттөө, чоун көңгүйөтко, Апрыродо и танчи и хесаи мирега чон кыдаго сенгакандео. Чыгымын шижагиго, то мирее то кын пальчони иттаго минниндео. Сана ошондой эле. GIFC ошол чот деген. Сеулдан, Инчиондон алыс жактан биздин мекендештер келип отурганда, рахмат силерге да чоң. Көп тигип ушупта. Чоң пробор кетсинбиз. Толуктады. Ушул Кореяда да ал организатор болдор дагы жок нерсени толуктап Рахмат чоң организацияга. Кырго Моллиесо ошин чингудурантэдо ному камсатырыго. Итанчесо мирэдо чагига кымэдэлкажи кёнгниаго шиптаго хабнида. Та камсаамнида. 네. 좋은 말씀해 주신 백무르 자이프 선수도 무크투백 BIFC 백무르 자이프 선수에게 다시 한번 힘차라는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의견이 갈리시네요. 탭이다, 탭이 아니다. 돌려봤는데도 탭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 보니까 확실히 좀 상황이 애매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공식 판정은 1라운드 서브미션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BIFC 네. 그리고 엔젤스 히어로 그 여섯 번째 넘버링 대회 챔피언십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BIFC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준비된 여섯 경기 모두 다 끝이 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멋진 경기로